일본 도쿄의 지하철 안, 틱톡과 유튜브를 통해 활동하는 외국 남성들이 춤을 추며 바닥에 눕기도 하고 승객을 향해 갑작스럽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승객들은 놀라며 피하거나 서둘러 내리기도 합니다. 온라인에선 이런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일본에서 찍은 영상을 두고 거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뉴스에서도 다룰 정도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독 일본에선 전철이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정수기 강조됩니다. 메이와크, 즉 민폐를 끼쳐선 안 된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열차 내 방송 안내음밖에 들리지 않는 출근길 지하철. 다른 사람을 건드릴까 봐 만원 지하철 안에선 가방을 앞으로 고쳐매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리를 꼬지도 않고 전화통화는 금기시됩니다. 주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안내판이 부착돼 있는데 여행 가방을 들고 타는 것도 주변에서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을 정도입니다. You just check your phone, you be quiet, and that is not something that people would like in Tokyo. I can understand that. I think it's very disrespectful, I suppose. I wouldn't do that. 비판적인 반응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미국 지하철에서 묘기에 가까운 움직임이나 춤을 추는 모습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만큼 재밌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自分は面白いと思うんで、グローバル化って言って、世の中にいろんな人がいると思うので。 SNS をやってる人たちよりも年齢が高い人たちも多くなってると思ってるんで、そんなところでこういうのやっちゃダメでしょ、邪魔になるでしょ、迷惑になるでしょっていう考えの人たちが。 하지만 대체로 통상 받아들여지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는 모양새입니다.